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경준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키는 이유는 어떤 분이 스로틀이 뭔지 파스가 뭔지 난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전기자전거를 알려면 뭐 다양하게 알아야 되겠죠. 모터도 알고 뭐도 알고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스로틀 그리고 파스 또 토크 센서 그러니까 전기자전거의 구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부분을 쓸 거냐 회전을 돌려서 하는 거냐 페달 어시스트 페달이 돌면 파워를 밀어주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페달을 밟았을 때 힘을 줬을 때 즉 내가 힘을 주고 전진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인지를 하고 모터를 공급을 전기 공급을 해서 모터를 구동을 할 거냐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토크 센서 같은 경우도 그 허브 모터에서도 토크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파스 센서보다 토크 센서가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싼데 그래도 허브 모터일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채택할 수가 있는데 허브 모터일 때는 두 가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로틀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드 모터 지금 여기 있는 미드 모터의 경우는 스로틀 기능이 없습니다. 스로틀은 뭐냐면 내연기관이나 이런 엔진 출력 이걸 조정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 검색을 해보면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건데 스로틀은 쉽게 말해서 원동기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동 장치 자동으로 내가 페달을 굴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스로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스로틀이 달려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파스 센서와 토크 센서 그러니까 스로틀 얘기는 별개예요. 구동 방식은 토크를 쓸 거냐 힘을 쓸 거냐 내가 페달에 줘서 힘을 쓸 거냐 아니면 페달을 돌려서 내가 가는 걸 인지를 시킬 거냐 이 두 가지 방식이고 스로틀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로틀 형태라든지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라이드의 허밍버드 최근에 나와서 인기를 좀 누리고 있는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모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토크 센서예요. 토크 센서. 토크에서 토크라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을 줬을 때 여기에 페달에 주어지는 힘. 힘을 얘가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해서 모터가 돌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채택한 거는 고바이 어필. 그러니까 경사도가 좀 있는 산악 자전거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의 장점은 뭐냐면 토크 방식은 내가 힘을 정작 줄 때 모터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질감이 좀 적어요. 이질감이 좀 적은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또 장점은 뭐냐면 얘는 그냥 일반 자전거 바퀴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일반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다만 여기 이제 그 회전하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센서 달려있는 자석만 붙여준다면 일반적인 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이바이크잖아요. 전기자전거잖아요. 전기자전거에 맞는 휠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짱짱한 거. 그리고 뭐 얘는 뭐 앞에는 큰 상관없고 얘는 토크 센서를 쓰는 얘는 스로틀이 없어요. 자동장치. 얘를 보면 중앙에 그냥 크랭크만 달려있죠. 크랭크만 달려있는데 얘는 파스 센서입니다. 파스 센서들은 보면 이 안쪽에 보면 요 몸 판이 하나 있어요. 요렇게 판이 하나 있는데 얘가 돌아가면 여기하고 제가 돌면서 안에 있는 센서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돌린다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대략 1초에서 3초 정도 사이 지나면 얘가 인지를 하고 나서 전기를 공급을 시켜라 해서 뒤에 있는 허브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이제 파스 센서, 페달 어시스트 아무튼 그 영어는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인가 그럴까요 아마 정확하게 파스 하다 보니까 뭐 데일 파스도 아니고 신신 파스도 아니고 파스는 신신 파스 철인협회 회장님이시죠. 신신 파스 협회가 그 파스가 별도의 얘기고 이게 파스는 요런 판때기가 달려있어요. 판때기가 그러면 다른 자전거로도 가보면 얘는 요쪽에 달려있습니다. 요쪽에 요게 뭐가 달려있죠. 이렇게 뭐가 달려있는데 얘가 바로 파스를 얘가 돌아가는 걸 인지하는 파스 센서입니다. 센서. 이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로틀이 뭐냐? 스로틀이 궁금한데. 자, 보시면 이렇게 요게 있죠. 한마디로 얘를 누르면 내가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전기 이제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달리면 원동기 장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 2종 보통밖에 없는데요. 가장 기본이 원동기 면허고 그 위에가 2종 보통. 그리고 나서 2종 소형은 별개고 1종 보통, 1종 대형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얘는 또 스로틀이 길게 돼 있죠. 이렇게. 와,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얘를 당기면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모터가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스로틀이에요. 스로틀. 근데 이렇게 있는가 반면에 또 반절짜리도 있어요. 자, 보면 여기 이제 엑스라이더라는 모델인데 얘는 반절만 있죠. 아, 여기 반절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얘를 당겨서 이렇게 돌리면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갈 때, 페달을 굴리지 않고 갈 때는 스로틀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대로 스로틀을 사용을 하려면 면허증이, 기본적인 면허증은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아, 얘네는 지금 볼트몬스터 FB20P인데 얘네는 스로틀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스로틀을 장착할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옵션으로 충분히 스로틀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센터 드라이브에 있는 것처럼 토크 센서를 쓰느냐 아니면 파스 방식으로 구동을 하느냐 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스로틀은 별개의 문제. 여기에 이제 전기 자전거에 스로틀을 달게 되면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면허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따라가고 그다음에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 스로틀이 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됩니다. 헬멧을 써야 되고 이 이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참 재미난 게 똑같이 전기 장치지만 얘는 헬멧을 쓰지 않아도 크게 제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되게 재미나죠? 그래서 스로틀 있는 자전거를 탈 거냐 아니면 전기 자전거를 이제 파스 방식의 그 토크 방식이 있는 요런 전기 자전거를 탈 거냐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로틀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 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전원을 켜고 켠 상태에서 자 얘를 갖다가 돌리면 아이고 돌리면 얘를 돌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돌죠. 바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요게 스로틀이에요. 요게 스로틀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로틀이 있냐 없냐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파스 방식과 토크 방식 요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도 모르는 경우는 저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그 다음에 토크 방식이냐 파스 방식이냐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전기자전거는 이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뭐 36V냐 48V냐 막 이건 몰라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전기자전거로 되는 건 500W까지만 전기자전거입니다. 국내 인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설명 드렸는데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아서 좀 알아보고라도 아니면 모르면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